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BTS의 2019 메모리즈 부츠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요새 그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지난주에 발매가 됐는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죠. 휴일이 뭐 금요일부터 겹쳐가지고 택배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요거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비닐 케이스를 벗겼고요. 정면,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옆에 자석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짠! 아우, 네, 이렇게 또 안에 손상대장 이렇게 그런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네, 가운데로 놓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포스트카드죠. 뒤에는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게 폴딩 포스트카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단체 사진, 여기는 네, 누구 정국인, 아, V구나. V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단체 멤버 사진. 그리고 요거는 RM 다음에 슈가, 그리고 또 단체, 그리고 J홉. 아, 여기 옆에 V가 있었네요, 이름이. 네, 그리고 진. 아, 요건 뒤에네요. 여기 헷갈리게 돼 있네. 이렇게 J홉까지 아까 본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 뒤에 다시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 그리고 또 단체. 그리고 네, 지민. 단체. 정국. 네, 이런 식으로 멤버들의 사진하고 단체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폴딩 포스트카드 확인해 봤고요. 네, 스페셜 메모리즈 북스 오늘의 방탄이라고 써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오, 네. 이거 뭔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아, 그리고 또 작년 시상식 때 그런 사진들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네요. 시상식 때, 슈트를 입은 모습이고요. 네, 맨날 캐주얼만 보다가 또 슈트 입은 모습을 보니 또 색다르네요. 2019년 에이프릴 19, 4월 19일. 아, 여기 날짜가 다 나와있네요. 4월 20일, 20일. 아, 이렇게 거의 날마다 이렇게 있네요. 쭉. 또 5월로 넘어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사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시상식 또는 그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버스터 매직샵 때 마마. 이게 언제 찍은 사진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오늘 올해 초. 네, 이렇게 BTS 스페셜 메모리즈 북입니다. 네, 아, 여기에 지금 포토카드가 한 장이 보이는데, 네, 진의 포토카드가 나왔네요. 진의 포토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진 포토카드.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시그니처. 이것도 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단체 그룹 사진인데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단체. 아, 뒤에도 있네요. 단체 사진이 들어 있는데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새 BTS가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 언제 하는지 아직 날짜를 못 본 것 같은데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펼 수 있게 됐네. 아 이게 BTS 스케줄인가 보네요. 테이블 컨텐츠 2020년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이거 2019년도 거겠죠? 네. 네, V의 사진 이것도 랜덤으로 나온 걸까요? 커버가 챕터 1에 V의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는 게 아니죠? 설치하시나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빼서 아 펼쳐지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두꺼운 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또 각 시상식과 음악 방송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메모리스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나왔던 사진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뭔가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펼치면 이런 또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게 들어 있네요. 아, 여기에 또 중간에 이렇게 하드 페이퍼가 있는데 하드 페이퍼로 된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각 멤버들로 챕터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가 나왔고 챕터 2에는 RM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뭐 아,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BTS가 지금 벌써 콘서트를 해도 몇 번 했을 텐데, 아,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요것도 펼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84페이지. 아, 이렇게 또 단체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보면은 빨리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앞에를 보여드리니까 챕터에 들어있는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는 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쭈루룩 넘어갔고 중간에 또 저런 식의 단체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네, 챕터 4의 J-HOPE 또 챕터 5의 또 6에는 슈가 챕터 7에는 누구죠? 진인가요? 정국인가요? 네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정국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또 CD가 DVD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뒤에는 또 2번의 디스크, 3번 디스크, 4번, 5번 6개의 CD가 들어 DVD가 들어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DVD까지 다 패키지가 끝났고요. 자 이렇게 BTS 메모리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안에 구성품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프리오더 기간에 구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요 앨범 액자입니다. 액자. 사진 액자. 요거는 이제는 받을 수 없고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버스에서 구입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버스 샵에서. 요거를 요렇게 살짝 접고 뽑아 놓으면 이렇게 세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BTS 2019 메모리즈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